음식은 궁합이다. 궁합 맞춘 건강 음식. 약초 박사 김소용의 궁합 요리. 오늘의 궁합 요리는 무 나물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무나물 레시피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무나물을 기름에 안 볶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물조리법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 무 하게 되면 해독작용. 해독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나물에 요거 하나 넣었더니 어머 진짜 해독작용 짱이네. 만성염증에 보약이 되는 그런 무나물 돼버렸네 하실 겁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 소금, 통깨, 이렇게? 그것밖에 없어? 네.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해독작용 많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무나물 레시피는 무 한 개 기준으로 할 겁니다. 무 한 개를 두껍게 채 썰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칼로 쓱쓱싹싹싹싹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주. 자, 채 썰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네. 대략 무 한 개가 요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럼 이 무나물에 무채만 넣고 끝 아니잖아. 그럼 김소용표 무나물 요거 하나 넣었다며. 맞습니다. 바로 양파를 같이 넣어 줄 겁니다. 무 한 개에 양파 한 개 쓰시면 되는데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가늘게. 자, 이렇게 해서 양파를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하고 양파를 같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독작용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채 썬 양파하고 채 썬 무를 함께 섞어주시면 좋아요. 자, 무 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좀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우리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무나물을 만들려면 먼저 어때요? 소금으로 살짝 얘를 절여가지고 숨을 죽여주는 전 단계가 필요하죠. 소금의 양은 무 한 개의 무게에 한 큰술 깎아서 쓸 거예요. 골고루 숨이 죽도록 위아래로 퍼올리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소금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숨이 잘 죽도록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약간 얘가 지금 뻣뻣하잖아요. 얘가 숨이 좀 팍 죽도록 한 10분, 15분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숨이 죽을 때까지만 놔주시면 됩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무가 잘 절여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그리고 무가 지금 아까는 빳빳했는데 지금은 나 힘없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부들부들해졌어요. 소금의 삼투압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부드러워진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무하고 양파에서 나온 물 엄청 흥건하죠. 이거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다 쓸 겁니다. 왜? 이 물에 무의 소화효소, 양파의 감칠맛도 다 조금씩 흘러나와서 버리기 아까워요. 우리는 다 활용할 겁니다. 이제 이 무채를 부드럽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소용표 이 약이 되는 무나물의 특성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물에 익힐 겁니다. 바닥이 두꺼운 팬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무는 이 센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것보다 중불에서 뭉근하게 조리하는 게 훨씬 더 맛이 부드럽습니다. 중불에서 뭉근하게 익힐 때 이렇게 두꺼운 팬에 쓰시는 게 좋겠죠. 무채 절인 국물까지 아주 그냥 국물까지 전체 다 무채 한 톨도 남김없이 지금 욕심껏 냄비가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욕심껏 담긴 담았지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솥을 바꿔서 다시 자 넘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다가 물 한 컵 정도를 부어주실 겁니다.
무채를 끓이는 초반에는 조금 강불에서 확 끓여줘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물에서 탄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한 컵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고 해주시고요. 불을 좀센 불에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보통 무나물을 만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두르고 볶아서 무나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김소영표 약이 되는 무나물, 물을 익힐 때 기름 한 방울 없이 물만 쓴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한컵 정도 부어준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강불로, 불 조절을 강불로 하셔서 무의 수분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기름 들어가는 포인트 언제예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불은 처음에는 강불로 하라는 거. 뚜껑 연 상태에서 국물이 좀 바글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센 불에서 이렇게 국물이 바글바글바글 끓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럴 때 중불로 낮추고 뚜껑을 덮고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뚜껑이 닫혀 있는데도 지금 온 부엌에 단내가 아주 너무 기분 좋은 단내. 지금 중불에서 이렇게 무 자체, 양파 자체의 수분, 물한 컵만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무분하게 무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익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 궁금하다. 보통 무나물 할때이 기름 써서 볶아야지 맛있는데, 어머, 김소영 원장 보니까 그냥 생물을 한번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끓이네, 물을 끓이네. 그래도 맛이 있을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낭탕냉창하게 무나물이 아주 그냥 국물 자박자박하게 잘 됐습니다. 불을 끄고. 국물. 자, 또 국물. 요거는 오늘 저의 식량입니다. 이번 김소영표 무나물의 히든 포인트 첫 번째는 양파. 양파가 들어가서 해독작용을 상승시킨다. 두 번째 히든 포인트가 바로 이 들기름입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들기름이 들어가는 타이밍, 먹기 직전의 타이밍에 들기름을 한번 쫙, 뿌려가지고 한번 쫙 얹어서 요거를 먹게 되면 그 맛이 정말 와, 기가 막힌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젓가락 있으면은 무나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나물이지만 이거 숟가락으로 그냥 퍼드시는 맛입니다. 이 무나물의 단맛은 담백하게 고소한 들기름이 정말 찰떡궁합이거든요. 근데 굳이 발연점이 낮은 들기름을 8888 가열할 때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익힌 무나물에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넣고 드시게 되면 정말 정말 고소하고 향긋한 무나물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슴슴하면서 시원한 단맛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서 정말 막혔던 속이 확 뚫리면서 꺽 나오는 맛, 꺽이 나오는 맛, 아주 속이 편안해지는, 있던 기침까지 날아가 버렸네. 어머, 갑자기 피부가 정화가 된것 같아. 어머, 여보야, 나 니코틴도 담배도 없어진 것 같아. 먹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 자연, 건강한 자연의 단맛. 도저히 한 그릇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 할때 물을 착, 그다음에 이 국물이 정말
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양파랑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따뜻할 때 먹어도 너무 좋지만 이거 냉장고에 두고 먹을 때마다 시원하게 들기름 뿌려서 드셔도 그 맛이 정말 와, 언제 만들었어? 할 정도로 매 끼니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 무나물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거 강추합니다. 어우.